자, 안녕하세요. 백입니다. 자, 오늘은 예, 또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오늘 항해 라이센스 크레아시오님 편입니다. 레벨이 낮아요. 거기다가 자기도 낮아요. 오세로메? 처음 보네 저거. 별거 없구만. 요 정도면은 일단은 캐릭터 성장도가 낮네요. 예. 자, 캐릭터 성장도 일단은 B 드릴게요. 여기서 이제 부관 성장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일단 레벨이 너무 낮아요. 자, 스킬 한번 볼게요. 스킬 쪽은 전체적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네요. 예. 연성 스킬 랭크는 뭐 나쁘지 않은데, 랭크는 나쁘지 않은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있고 요 정도면 한 B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스킬 성장도 B. 장비 봅시다. 자, 우선은 속성 없고. 자, 테크닉 캐릭터 성장도 B. 자, 일단 베이그랜트웨어 토끼기, 기월관, 시대부츠, 특제통 로얄세일, 찐삼판, 신스팽. 약간 국밥이죠, 국밥. 비전가이아의 어디보자. 그렇게 눈에 확 하고 띄는 건 없어요. 확 하고 띄는 건 역시 그래도 한 방이 있구만. 뭐야 이거. 특제 왜 이렇게 많아. 특톱이 되게 많아요. 저것만으로도 일단 엄청난 가산점이죠. 예, 700개 있네. 무장고양이. 이것도 비싸죠. 풍신의 호부, 에뮬렛, 바다의 호부, 999개? 104개? 50퍼 39개? 좀 있어요. 예, 자본이 좀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이거 999개도 비싸고, 이게 개당 4억이니까 이것도 400억치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지가 지금 20억이거든요? 10개면은 200억이고 30개, 40개 정도 되니까 800억치 좀 되네요. 800억치. 요거는 강포가 아니라 그냥 노멀 개특슘이네요. 예. 보물선 옆에 칼은 뭔가요? 저거는 카넬리안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탐험할 때 행동력 소모 안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. 보안관 소녀 의상이 비싸죠. 롤로노아 비싸죠. 트로피컬 앨리스 주술 옷 비싸죠. 수정장식 옷관 지금 못 구하는 아이템이죠. 여긴 거의 뭐 의상실이네요. 의상실. 찐증기 부츠, 찐증기 장갑, 냥냥펀치, 190공 강개볼, 172공 30, 증크 말고는 달리 없네요. 네.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. 하이레딘 이것도 비싸죠. 뭐야, 다랑어 왜 두 마리야. 벚꽃 산타마리아 증서가 있네. 희귀한 아이템이죠. 개전도 이제 81 개조로 명인디 특조기 개인잼. 개인잼 왜 이렇게 많아. 신사바나 강서프 증서도 있고, 스플클 증서도 있네. 특롱스 증서도 있고, 특노롭 증서도 있고, 괴물기겔 증서도 있네요. 일상댕 증서도 있고, 수암프 증서도 있고, 개어썰 증서, 용선 C1 개 증서. 뭐가 많아요. 예. 또 강특발칸도 있네요. 이게 진짜구나. 이거 이제 그 강화된 찐 증기. 그다음에 명코 이거는 변성됐네. 찐 증기 모자. 그다음에
브레이브 좋은 아이템이죠. 아 개암프야 그거? 어 브레이브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죠. 당파 우와 야 1670 하이퍼 커터다. 육도삼냐 아 이것도 강특발칸 노말. 어 이것도 돈이 와 저거 얼마냐? 어 뭐야 야, 강준 왜 또 있어? 뭐야 강준 왜 또 있어? 자 여기만 해서 한 700억 됩니다. 예. 긴조 풍신도 옛날에 쓰던 와 와 700개면은 거의 와 4700억치 4900억치 4900억치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아직 배를 안 봤어요. 틍롱스 가이 야전 틍롱스 개강장거 아 지금 저거 요즘에 세트로 7억에 팔더라고요. 예. 어 개강장거는 증선해요. 그래도 저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죠. 자 장비 한, 아 선박 한번 보겠습니다. 와 이거 뭐야 강창승계 가이폰치히네. 이거는 이제 조별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비싸죠. 예 저거는 쌀 수가 없는 배입니다. 가이승 폰단치히 스스 특티클 가스승이네. 이건 네풍마스트 승계 가스승 폰단치히 장스스 개잉예. 어 이것도 내구력 2000 넘어가는 몇 안 되는 선박 중에 하나입니다. 개량 잉예를 만났는데 개예코 잠깐만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가스승이네. 자 여러분들 재력은 S입니다. 네. 자본 S예요. 이분 S입니다. S가 맞아요 이거는. 예. 자 부관 성장도 한번 볼까요? 자 부관 성장도 자 우선 첫 번째 부관은 어 R2르 59 62 61 16, 38, 11 새로 삑 괜찮아 그럴 수 있어. 어 부관을 싹 갈아쳤네요. 예. 그러면은 일단은 이분은 캐릭터 성장도는 C마이너 정도예요. 예. 어 신청하시려면은 트위치로 오셔야 돼요. 예. 이거 트위치 기속말로 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, 신청하시려면은 트위치로 오셔야 됩니다. 자 그럼 한번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애완동물 뭐야? 아니요 C마이너가 아니라 B마이너이기 때문에 B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. 어 마이너스 플러스는 딱히 책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. 어, 나중에 또 세분화되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. 아 예지에서 아 없어요 없어요. 네 없네요. 아파트 창고에도 있어요. 뭐가 아 재산이 귀환의 바람이 없는데? 뭐야 귀환의 바람이 없는데요? 아 여기 뭐 나 안 봐도 S라 어 아 여기 조제가 있었구나. 오씨 이건 또 희귀템이네. 뭐야 특발도 있네? 미친 이건 뭐야 와 여기도 뭐가 많네. 좋습니다. 예 조스는 상어죠. 일단 예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요. 침몰선 몇 개? 120척 어 가산점. 자 그 다음에 장식품 효과 아 없어요. 아파트멘토 레벨이 높진 않나 봅니다. 자 발견물 한번 보겠습니다. 500개 에헤. 자 500개에다가 메모리얼 한번 볼까요. 어 그래도 꽤 채우긴 했는데 어 저 정도 양이면은 어 이분은 탐험 아 하나만 더 보고 아 그래도 이건 다 했네요. 해역조사는 어 육지조사는 하나도 안 하셨고요. 자 C마이너급인데 C마이너니까 통합 C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점수 합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분의 랭크는 자 항해사 라이센스 랭크는 BBSC 자 B 6점 B 6점 S 10점 C 4점 그래서 통합 26점. 이분의 통합 랭크는 A랭크 최마지노선. 1점만 낮았으면은 B랭크였어요. 예 26점 A랭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산이 캐리했어요. 예 만약에 자산이 조금 떨어졌다면 예 불가능했겠죠. 자,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
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